오늘은 2017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동북부 지역을 비롯 전국의 절반이 기록적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브롱스 5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포함 1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해 행사 등을 위해 주말 대중교통 운행이 변경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7년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가히 격동의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 대통령 탄핵의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뽑았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정치도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한국헌법재판소는 3월 파면을 결정했고 이어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재외국민들은 투표하는 방법과 인증샷 등을 인터넷에 올리며 변화된 정치를 갈망했습니다.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재외선거인 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것으로 방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의회를 방문해서는 한미동맹, 북핵, 한미 FTA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과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9월 두 번째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하고 주요국 정상을 만났으며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7년은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바람이 결실을 맺는 한 해였습니다. 2017년 시작과 함께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을 반이민 국가로 바꿔놓았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를 강화해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어렵게 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치 경력이 없는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거친 막말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원동력은 미국 백인 사회에 쌓였던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의 혐오를 받고 있지만 미국 안에서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초강경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슬람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외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이민자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도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LA 등 주요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정책을 거부하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원금 중단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이민자 체포는 총 14만 3천여 건으로 2016 회계연도보다 3만 3천여 건 증가했으며 추방은 22만 6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KBN 뉴스 전상입니다. 다카 페이지가 발표되면서 이민자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80만 명의 청년들이 위기에 처했고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연불이 됐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9월 5일 트럼프 정부는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의 공식 페이지를 밝혔습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 프로그램이 5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80만 명의 청년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드리머들의 다카 신규 접수는 이날부터 전격 중단됐으며 새로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페이지에 따른 혼선을 막고 의회가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까지 연장 신청은 허용되지만 그 후 단계별로 시한 만료되다가 2020년 결국 폐지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20만 명이 만료되고 2019년에는 32만 명이 수혜 자격을 상실합니다. 한인사회는 다카 폐지 결정에 트럼프 행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등 최고 경영자들도 집단 반기를 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카 폐지는 잘못되고 잔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진보센터 보고서는 다카 폐지로 다카 수혜자들이 모두 추방된다면 앞으로 10년간의 GDP 감소는 4,3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나서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드리머 보호 법안은 끝내 올해 안 처리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드리머를 구제 조건으로 이민단속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우체국의 배달 지원으로 갱신 신청이 거부된 4천여 명은 구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기록해놓은 이민사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전시관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일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목화가 개관식을 갖고 한인사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사 박물관은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뉴욕 한인회관 6층 강당이 있던 공간을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민사 박물관은 지난 10월 이민사 박물관 내에 위안부 관을 조성하고 미 동부 지역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인회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동상으로 조각가 김서경, 김은성 부부가 직접 제작했으며 특별히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돼 앞으로 순회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민사 박물관이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민 역사 유물을 배치하고 테마별 전시장 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본선거, 뉴저지에서 출마한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 시리에서 윤여태 의원은 압도적인 1위로 당선됐으며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포트리, 폴리온 시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잉글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포틀리, 폴 윤, 해링턴 팍, 준 정. 지난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한인들입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시리에서 재선에 도전한 윤 의원은 60%의 득표율로 압도적 표차의 1위로 당선됐습니다. 포틀리, 폴 윤 후보도 시의원 도전 두 번 만에 승리했으며 해링턴 팍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한 준 정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오라델에서 출마한 미리암 유 후보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팰리세이즈 팍의 경우 스테파니 장, 우윤구, 제프리 우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포틀리 엘리사 조, 잉글루드 클립스 캐서린 강, 유진 장, 필립 최, 클로스터 권성희, 크레스킬 존 박, 리버데일 데이빗 문 후보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39 선거구에서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에 도전했던 제니정 후보는 2천여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한인 시의원과 10명의 교육위원을 배출했습니다. KBN 뉴스 전상입니다. 성실한 이민 생활로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 한인의 위상을 쌓아올리던 한인 사회의 비수가 날아들었습니다. 직설적이고 단호한 한마디,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 그것도 유명하다는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던진 말에 한인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아시안을 비하하는 인종 차별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사건으로 한인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학기 초 스페인어 교사가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I hate Korean이라고 말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뉴저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단체들이 즉각 항의에 나섰고 해당 교사 처벌과 학교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한인사회 전체가 사태 해결에 함께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를 관할하는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학군 교육위원회는 12월 13일 해당 교사를 교직에서 제외시키고 타 학군으로 전출 조치를 했지만 한인들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인정과 재발 방지 등의 요구사항을 학군 측에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플러싱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을 비하하는 낙서가 발견돼 한인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서가 발견된 머레이힐역 주변이 먹자 골목으로 불리는 한인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한인타운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와 먹자 골목 상인 번영회 등 지역 한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며 MTA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나아가 860만 달러 규모로 역사를 재단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한파로 떨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상 최저 기온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새해맞이 행사에 저체온증과 동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국경 인근의 뉴욕 워터타운은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사상 최저기온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밤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 수백만 인파가 모여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일대의 기온은 섭씨 영하 11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고 새해 첫날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저체온증과 동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한파는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가량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하의 날씨가 가장 오래 지속됐던 때는 지난 1961년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16일인데 이번 강추위도 이에 못지않게 오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미 동북부는 물론 중서부 지역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이어리오 지역에는 65.1인치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뉴욕 업스테이트 레드필드에도 62.2인치의 폭설이 기록됐습니다. 아칸소와 메인주도 사상 최저 기온이 기록됐으며 뉴햄프셔주도 영하 37도의 강추위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저녁 브롱스의 5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7세 미만의 어린이도 4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롱스에 있는 5층 아파트에서 어제 저녁 화재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1세, 2세, 7세 여아 3명과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지 못한 남자 어린이 1명 등 어린이 4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7시쯤 브롱스 동물원 인근 5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17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들을 구조했지만 불길이 워낙 빠르게 건물 전체 로 먼저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3세 남자아이가 아파트 1층에서 실수로 주방스토브에 가열기구를 건드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열린 문틈과 계단을 타고 건물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된 탓에 스프링쿨러 등 방화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롱스에서는 2007년에도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어린이 9명 등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난방기 오작동으로 조사됐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치러지는 새해 행사를 위해 MTA는 전철과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임스퀘어역은 31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부터 1월 1일까지 뉴욕시 전철, 버스, 셔틀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에 적용되는 배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일반 주말 스케줄에 10대의 열차가 추가 배치됩니다. 뉴욕시 전철과 버스는 변경 없이 일요일 스케줄대로 운행됩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치러질 전야제 행사로 인해 NQR 맨해튼 49 스트리트역은 오후 7시부터 1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타임스퀘어역을 경유하는 전철 노선을 탑승하는 이용객들은 인근역인 50 스트리트역이나 57 스트리트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새해 첫날인 1일 맨해튼 타임스퀘어를 경유하는 전철들은 8에서 12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오전 12시 30분부터 오전 4시 20분까지 14대 펜스테이션발 열차를 추가 운행합니다. MTA는 31일 타임스퀘어에 몰릴 인파를 예상해 대중교통 탑승 전 미리 메트로카드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 한인사회는 올해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 LA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여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한인 할머니 묻지마 폭행 사건. 경찰 조사 결과 한인 할머니를 이유 없이 폭행한 이 여성은 백인 우월주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증오범죄 증가가 우려되던 시기 이 사건은 한인들에게 지역 치안과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를 안겼습니다. 한 달 뒤 이 같은 증오범죄는 또 발생합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같은 또래의 한인 여성을 망치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망치 테러로 한인들은 누구나 어디서든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력 범죄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한인 신혼부부 살인 사건은 잔인한 살해 수법과 현장이 공개돼 한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글렌데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강도 용의자에게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이어지는가 하면 실종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행방이 묘연한 일레인 박 씨의 사연은 한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도 더 각박해진 한 해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LA 지역의 주택값과 렌트비는 월급으로 감당 못할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이와 함께 임금 정체 현상까지 겹쳐 한인들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집값의 고공행진은 곳곳에 노숙자들을 양산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인 업주들에게 인건비 상승이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서류 미비자와 이민자들은 자칫 생활의 터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추방 공포 속에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 삶이 먼저다라는 기치와 같이 무술년 새해엔 한인들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해지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총영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김완중 총영사는 재외국민 안전과 한인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보다 소통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로즈데일 공원묘지 애국선열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완중 총영사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따라 각계 각층과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로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 어떤 그 특수 단체를 배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이렇게 포용하면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이런 그 단합된 동포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하여간 그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여간 LA 동포사회가 전 세계의 어떤 한인사회보다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 한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그 점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김한중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국과 공항 당국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운전면허 상호 약정과 한국 알리기 등 이기철 전 총영사가 추진해온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총영사는 한미 양국에서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 출신 입양아들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 등 소외된 동포에 대한 정책 마련과 LA 총영사관의 통합 전자 행정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민원 서비스 개선과 한인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공간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김한중 총영사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0년 외교부 근무를 시작한 김한중 총영사는 주 오사카 영사, 주 뉴욕 영사, 제외동포 영사 국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외교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한 애플이 배터리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사과하면서도 절대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시켜 고객의 기기 교체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말부터 12월까지 아이폰 6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중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배터리를 29달러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연말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잭팟이 합쳐 6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현재 파워볼 당첨금은 3억 8천 4백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2015년, 메가밀리언은 지난 10월 장당 가격을 각각 2달러로 올리고 게임 방식을 바꾸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15분쯤 퀸즈 라커웨이를 출발해 로 맨해튼으로 향하던 NYC 페리가 출발 10분 후 샌드바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발생한 곳입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페리가 멈추어 섰다고 방송했습니다. 27명의 승객들은 4시간 후 뉴욕시 소방국 선박이 도착해 구조됐지만 혹한의 겨울 날씨 속에 난방도 없는 대안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2018년 31일 식당과 노래방들의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허용합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YOB 업소는 내년 1월 1일 오전 3시까지, 리콜 라이센스를 소유한 업소는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1월 2일까지 타운 내 모든 도로변, 미터 주차기와 공영 주차장 등이 무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 모금 운동에 KBN이 함께했습니다. KBN 임직원들이 함께 마련한 $3,000를 본사 김홍배 사장은 KCS 김광석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한인 노숙자들의 쉘터인 뉴욕 나눔의 집에 후원금 $1,000를 전달했습니다. 주니 장학재단은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버로칼리지 김현우 씨 등 5명에게 각각 장학금 $2,500를, 졸업생 2명에게는 졸업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매서운 추위가 이어집니다. 새해 첫날 월요일은 맑은 날씨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